교체 투입됐던 윤희선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19번에 장은미 선수가 투입됩니다. 왼쪽 측면 아크 정면에서 앞쪽으로 그대로 슈팅! 골! 서울시청 교체 투입된 장은미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장은미가 정말 귀중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화천캐스포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습니다만 장은미 선수가 동점골을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서울시청 역시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아, 화천에게는 아쉬움 실점이겠는데요. 하지만 장은미 교체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중앙지역에서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코어 2-2 양팀 이제 다시 원점입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2 서울시청과 화천캐스포의 더블K리그 8라운드 경기 이렇게 양팀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서울시청이 유영아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이후에 후미나와 최수진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이제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는데 이렇게 골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장은미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렇게 양팀의 경기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양팀 어려운 경기 일정이 남았습니다. 더블K리그 9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